총을 쏘는 연습할 때 목표로 세우는 물건. 반역. 깊이 들지 못하고 자는 깨는 잠. 노루잠. 아, 제 아내 신지연이 반드시 저는 1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지연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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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아니고 힘내자. 왜? 화이팅! 왜래요? 아 그래? 그럼 신지연 힘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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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지 여왕을 꿈꾼다 신지은. 오늘의 네 번째 도전자는 떡소리 나는 여자입니다. 신지은 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쁘다. 너무 네. 사랑스럽고 예쁘다. 아 참. 아 오늘 죄송합니다. 좀 네, 네. 아니, 응원단부터 대단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. 그럼요. 1대 100이라고 예, 한 분인데 한 100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좀, 예, 좀 민망하긴 하네요. 아니 작년에는 1대 100에 출연하셔서 최후의 1인까지 남으셨던 그런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. 이제 한번 우승을 하니까 그만큼 더 잘해야 된다는 또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또 시간은 없고 또 이제 우리 말은 사실 이렇게 뭐 벼락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. 신지연 씨가 만약에 상금을 타신다면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? 저는 일단은 정말 제가 정말 막 꿈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단 저희 일단 회식. 예. 회식에 일단 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그동안 제 뒷바라지 하느라 좀 고생 많이 한 저희 아들. 네,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거, 뭐 소고기 이런 거 좀 많이 이제 사서 먹여주고 싶네요. 네. 조영구 씨는요? 조영구 씨도 이제 같이 예. 뭐 이렇게 구울 때 같이 조금 이렇게 주고. 이렇게. 신지은 씨 퀴즈의 고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.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제 정답입니다.